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내 윗선 인사들의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11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유미 씨를 긴급 체포하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35일 만에 발표입니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녹취 파일을 조작한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의 윗선 인물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 부단장을 맡은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피의자 조사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역시 이번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의 사법처리 방침과 함께 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제보 조작에 개입한 윗선 인물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